퀴즈는 지네릭입니다. 지네릭은 예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해요. 지금 현재 이런 건 없죠. 퀘스천 마크 형태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쓰는 것이 뭐예요? 밀크니까 얘는 ref str 이렇게 넣어주면은 뭐가 되겠죠? 그렇게도 되고 컴파일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자기 혼자서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뜹니다. 그죠? new가 뭘 만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타입. 그런데 밑에 있는 요 라인으로 인해서 컴파일러가 아하, 얘는 ref str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두 번째 예제도 마찬 비슷한 예제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런 형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상정을 합니다. 처음 보는 거라 그러면 안 돼요. 풀어보고 난 뒤에 제가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데 뭐가 다른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refpoo 이고, 그리고 얘는 str 타입이고, str이고, 그리고 얘는 i32인가요? 아, u32군요. u32입니다. 그러니까 수로 두 개가 동시에 refnew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u32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t로 지정해야 될까요? 그죠? 근데 t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가 t가 돼야 되겠죠. value가. 그죠? value가 t가 되기 위해서는 struct를 t로 이렇게 generic이 알려줘야 되고, 얘를 generic으로 알려주게 되면은 implementation에서도 마찬가지 t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new가 new, never used 뭐 다른 거 없네요.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했더니 예, 테스트 결과가 다 그냥 통과를 해버렸어요. 예, 뭐 통과했으면 끝입니다. 통과 안 했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다음 세 번째 지네릭 예제를 보겠습니다. 리포트 카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뭐가 문제였나요? 지금 이제 이게 A+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레이드가 F32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와 같은 STR, A+에는 STR이잖아요. STR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ref str.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레이드 얘는 뭐 F32인가요? F32 이거. F32도 되고, 그리고 다 되게 하려면 얘를 T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얘는 지네릭. T는 지네릭을 알려줬고, 마찬가지 인플 할 때도 T를 앞에 적어주고 뒤에 또 T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셀프 그레이드가 이제 T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얘가 이걸 임플멘트 안 했다고 돼 있어요. T가. T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 뭘 해줘야 되나요? T는 where T는 display를 implement했다. 디스플레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는 방금 봤던 use 이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도 되고 뭐또 다르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하는 방식 또 where를 쓰지 않고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다 t가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어떤 방식이든 가능합니다.